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웅이 나타나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국민들은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특히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오재세 국회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주세요. 네. 네. 코로나 전국이 벌써 3년에 접어들어서 3월입니다. 이런 시기에 참 여러 가지로 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시지만 모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하실 정도로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많은 제약 속에서 거의 뭐 어렵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 오재세 의원께서는 4선 의원으로 벌써 16년 동안을 국회에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 전에는 뭘 오셨어요?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서 지금 행안부고요. 저희 때는 내무부 공무원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행정 공무원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뭐 가만히 보니까 청와대도 잠시 계셨고. 네, 제가 이제 서기관 때 청와대 들어가서 정무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80년대 중반에 다시 내무부로 돌아와서 재정과장을 하고 그리고 온양시장, 대천시장, 또 저희 고향인 청주 부시장, 또 인천 부시장까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임명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명직 시장도 해보시고 부시장도 해보시고. 네. 네, 참 옛날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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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화려한 경력이라고 봐야 했어요. 행정고시 합격 후에 아주 순탄하게 고위직 공무원을 쭉 역임해 오셨는데 4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특히 무슨 보건복지위원이라든가 또는 재정기획재정위원이라든가 이런 두 부서에 중점적으로 쭉 활동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그때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내무 경제 쪽이 아니라 내무 쪽에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관심은 경제 쪽에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 발전을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택해서 그쪽에서 한 10년 정도 기획재정위원회를 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경제 성장 과 그다음에 조세 문제 그리고 예산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초선 의원 때인데 그때 이제 2004년 지나고 나서 IMF 이후에 신용불량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신상 기록이 전체 그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에도 다 공유가 된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신용불량자라는 기록이 나와가지고 취업을 못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현재 부총리께 질의를 해서
신용불량자는 빚을 못 갚은 거는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취업까지 정보를 공유해서 취업까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 기록을 좀 공유하지 말고 은행만 가지고 있고 빚 갚는 데만 써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이제 이현재 부총리 아 그 의원님 말씀 맞다고 그래서 그때 그 기록을 없앴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공무원하다가 그때 이제 부총리께 질의를 하고 그게 또 이렇게 예, 실현이 되니까 역시 이거 공무원보다는 국회의원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오재세 의원께서는 그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정치에 임했는지. 네,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같을 거로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 사회에는 이제 돈과 권력이 있는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약자, 소외된 분들과 또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서민의 대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저의 국회의원 동안 생활의 모토였습니다.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도 IMF가 끝난 다음이라 민생이 어렵다. 민생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의 대변자가 돼서 서민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의정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그쪽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그쪽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사선 국회의원에 16년간이나 국회 내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몇 분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사선 의원으로서 16년간을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많은 일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입문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원래 내무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무공무원은 이제 그 내무공무원의 꽃은 시장, 군수, 도지사 이게 내무공무원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도 시장, 군수를 거쳐서 이제 도지사를 하는 그런 길을 다 가는데 저도 이제 충북지사가 제 꿈이었는데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운양시장을 90년에 하고 93년에 대천시장을 했는데 마침 그 95년부터 지방자치가 선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로 나가야 이제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게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 청주시장을 할 그 타임, 그 찰나에 그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제 꿈을 이제 실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주시장으로 민선 시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청주 부시장을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장 가서 청주에 있는 이제 여러 분들하고 이제 인연도 맺고 또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시장 출마를 95년, 98년에 못 하고 인천 부시장으로 다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부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셔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셨어요. 그래서 2004년에 열린우리당 공천을 줄 테니까 청주시에서 국회의원을 나와라. 이런 그때 그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원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도지사를 할 생각만 있었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저는 행정 쪽이었는데 정치에 가서 어쩌다가 이제 16년 사선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같이 나누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은 16년 동안이나 한 고울에서 국회의원을 해 오셨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인물이다. 특히 충북의 인물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재경위원으로 계시면서 특히 소상공인, 서민금융 뭐 이런 쪽에 많이 그 신경을 쓰시고 적합한 활동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서민금융 뭐 법적인 거 또는 혜택
해결점이 뭐였어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에서 세금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나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아. 모든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분들의 세금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업 하는 외식업하고 중고 자동차 하는 분들의 세금, 네. 부가가치 세금을 그 원료를 그 공급받으면 그 공제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세법 시행령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 한도는 그거를 제가 해서 외식업 하는 분들의 세금을 많이 덜어드리고 그런 게 이제 세금으로 한 것이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IMF 이후에 거의 모든 은행이 다 외국계에 대주주가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내 은행 우리 은행밖에 없어요. 국내 그 당시엔 다국적 기업이었죠. 다국적으로 다 뭐 다른 은행들은 다 이제 외국인들이 대주주가 됐는데 우리 은행 하나만 이제 국내가 주주인 은행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있습니다. 농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보니까 그 주주가 다 그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출자를 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있어서 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서민금융기관. 서민들이 예금하고 또 서민들에게 대출해주고 아.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드리고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또 받고 이러면서 주로 서민들과 같이 거래를 하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그렇죠. 이 금융기관을 좀 대폭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계속해서 20여 년 동안 비과세해서 작은 돈이지만 그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 예금을 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를 계속 실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보니까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수표를 빌려다가 손님이 오면 그걸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 수표를 빌려오기 위해서 돈을 한 1조 정도 예치해 놓고 발행을 하게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좀 수표 좀 발행하게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개인도 퍼스널 체크라고 수표 발행을 하던데 어떻게 명색이 금융기관인데 수표를 발행 못하는 거냐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에다가 얘기했더니 아이고 부도가 나면 그런 문제가 결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IMF 때 다 큰 은행들 다 부도 났는데 그게 사업 잘못해서 부도 난 거지 누가 이거 발행 수표 발행해서 부도 내는 금융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수표를 발행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이 금융기관에서 위상이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 비과세하고 수표 발행 이런 걸로 해서 그 서민금융기관이 이제 자기 정체성 이걸 수립해가지고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약 200조, 신협이 한 100조. 그래서 국민은행과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그 자산이 큰 그런 금융기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전 큰 보람으로 네, 생각합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의 또 위원으로 네. 이제 또 자리를 바꿔서 소속이 네, 네. 예.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보건복지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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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또 네, 네. 제안을 하시고 네. 개선책을 내놓으셨는데 네, 네. 주로 뭐였죠? 제가 이제 한 게 많아요. 근데 우선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발달 장애인, 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그때만 해도 복지가 아주 열악하고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제일 큰 수원이 뭐냐면 발달 장애인 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좀 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주 그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장 하면서 발의를 해가지고 발달 장애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거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환자 안전법.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고 또 이게 다 숨겨지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자 안전법을 제정한 나라들이 몇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예. 미국이나 이런. 그래서 제가 환자 안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사고가 나면 이 정보를 다 오픈해 가지고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교육을 좀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사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환자 사고 다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숨길 일이 아니라 이걸 공개해야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 환자 의료 사고가 주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설득을 해서 이제 의사협회에서 그걸 이제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환자 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또 의료 사고가 나면 이제 소송을 하는데 그것이 법은 있고 의료분쟁조정원은 있는데 그 다루는 건수가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미미하냐 했더니 의사들이 그 조정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조정하다 보면 환자들 요구만 커지니까 소송으로 가도록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조정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법을 제정해서 중환자, 중대사고나 사망사고는 무조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넣자.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분들이 소송으로 오랜 시간과 비용을 안 들이고 의료 분쟁을 할 수 있는 분쟁원 일도 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도 줄이는 그런 법을 제정한 것이 이제 좀 성과 있는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 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장애인권 국회의원 상을 받았습니다. 아하. 장애인 단체에서 그 아주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을 받고 감사패도 받았는데 장애인권 국회의원 상 받은 거를 제가 제일 큰 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도 오늘 네. 이 복지 텔레비전에 나오실 수가 있었고 네. 또 이 복지 TV에서 이런 좋은 네. 만남의 네.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인데 지금은 뭐 이 어린이집 그 비용을 다 국가에서 대주거든요. 그 수당도 주지만 이제 어린이집 비용도 다 주는데 저 처음 했을 때는 개인이 그걸 부담했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을. 그래서 제가 공보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원 처음에 그 발의를 최초로 제가 해서 모든 어린이집의 그 비용을 국가에서 하도록 그 공보육법을 발의하고 그걸 통과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노인 기초연금을 8만 원씩 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30만 원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8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릴 때 그때 저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그때 민주당 당론은 모든 노인 100% 노인들한테 2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게 당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은 70%만 주는 게 당론이어서 이게 서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절대 이거 저 70% 하는 건 통과 못 시키겠다.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장인데 저는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70%만 주는 거라도 우선 시행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당신들 뜻대로 100% 주면 될 거 아니냐. 아예 지금 70%도 못 주게 반대하면 이게 그 결국은 손해는 못 받는 분들이 손해를 보니 우선 70%라도 통과시키자. 그래서 제가 당론을 무시하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아. 70%인데 지금도 70%까지만 주지 모든 노인들에게 30만 원 주는 건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100% 다 주자는 게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70%만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략적으로 100% 다 주자고 한 겁니다. 아이고. 네. 큰일 하셨어요. 네. 네. 서민금융정책이 많이 변화는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그야말로 은행 창구가 굉장히 높아서 대출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기에 개선 대안을 내놓으시고 개선책을 추진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이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제 음식업 하는 분들도 부가가치세가 매출 한 거에 10%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초세액 공제를 높여서 부담을 줄여드리는 그거를 이제 통과시킨 것이 이제 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지금도 역시 이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금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 경제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이 자꾸 심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 과제를 하고 자영업자의 수를 좀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이제 맡게 되셔서 더 큰 활동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잊혀지지 않는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에 와서 이제 어린이집부터 그 노인분까지 다 보건복지는 전 국민이 다 그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서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공보유 또 기초연금 또 뭐 환자안전법 발달장애인법 이런 것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신경외과에서 의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그 발작 간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뇌전증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이 뇌전증 환자에 대한 검사 기구나 치료가 하는 그 장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인데 왜 그 장비가 한 대도 없느냐? 그 장비가 얼마 정도 하느냐 했더니 한 20억 정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도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그, 뇌전증, 그쪽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하여튼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미리 뭐 이렇게 안 두드리니까 늦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료보험 같은 것도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막 복지도 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는 복지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언제 시작됐냐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신 그러니까 IMF 된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건강 97년 이후에 그리고 건강보험도 80년대 뭐 90년대 시작이 됐거든요. 연금도 뭐 80년대 후에 되고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한 40년 뒤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뭐 그 나라들은 1945년에 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경제의 수준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때는 전무한 시대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경제가 천불이 된 게 70년대고 88년 올림픽이 됐을 때 5천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를 얘기를 꺼내는 거는 88년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5천불이 넘어가고 나야 시작이 되지 국가가 그때까지는 복지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9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30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은 70년, 80년을 했는데 우리는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일천합니다. 선진국은 70년 했으니까 다 정비가 된 우리 이제 30년 했으니까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미흡한데 제가 가보니까 장애인 복지라든지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일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 단체들도 뭐 복지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그래 왜 안 꺼내냐고 했더니 아이고 나 정부가 예산이 없는데 그 얘기해봐야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정부 돈 이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력히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산이 뭐 그 전에는 1조가 안 됐었는데 뭐 몇천억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1조 2조 이제 거의 이제 막 3조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라, 뭐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라, 뭐 이런 장애인 생존권, 기본권을 보장해라 이런 이제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장애인 복지나 기본적인 복지가 50% 정도 수준밖에 못 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복지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가 부채 문제와 또 이 복지는 역시 이제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지를 하느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뭐 무조건 퍼주기식의 복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효율적인 복지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낭비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50%에서 60% 수준밖에 없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좋은 정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정부 여당에서만 쭉 오래 계셨던 의원 생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선 의원을 하시면서 주로 출마 지역이 청주였죠. 네, 저희 선거구가 지역이 청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네. 그런데 갑자기 탈당을 하시고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옮기셨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서민의 대변자가 돼서 소외계층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당연히 또 민주당이었었고 민주당의 또 모토가 또 서민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잠깐 여당을 했지만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저희가 야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복지와 이런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했고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에 이런 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선 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또 거기에도 또 이제 같은 당이니까 대통령 당선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청주라는 보수적인 지역인데 거기서 내리 사선을 해서 저 나름으로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5선의 그 고지에서 진짜 바람직한 중견 정치를 해야 되겠다 국회에 들어가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공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당 입장이 뭐냐면 무조건 현역 의원은 경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경선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주당 노선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가 안 맞냐 그랬더니 그때 민주당에서 유치원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사설 유치원 그리고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시설이 마치 이게 사립학교나 또는 이런 것처럼 그게 무슨 사유재산이 아닌 걸로 당에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유재산이다 유치원이. 그 사립학교는 그 학교 설립자가 재산을 법인으로 해서 다 기부해서 자기 재산적인 권리를 다 양도한 건데 유경사업을 한다고. 유치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자기 재산 가지고 일반 유치원들한테 수업료 받아가지고 운영한 거지. 그 학교처럼 그냥 다 기부한 재산이 아닌데 사립학교하고 똑같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당의 노선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대통령께서 인사원칙, 5원칙을 발표하셨는데 나중에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인사 5원칙을 내걸으셨으면 지키셔야지 안 지키시느냐 그렇게 또 제가 초기에 발언을 했더니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민주당 사선 중진 의원이 저도 본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저기 원칙 안 지킨다고. 그게 거기서도 또 찍힌 겁니다. 아.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저는 당구 없이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저런 거 해가지고 아 공천할 때 경선도 안 시키고 저를 배제시켰어요. 그러고 이제 제 자리에 누가 왔느냐 하면 아 저 비서실장 보좌관을 보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 뭐 이런 이게 민주정당이냐 어떤 민주정당이 이렇게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지역에서 16년간 일한 중진 의원을 그렇게 팽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번에 8월 달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왔더니 저한테 이제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배신한 거고 그 정권교체 대상이 된 그 당이 국민을 배신한 거고 또 선량한 민주당을 배신한 거다. 똑똑히 누가 배신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재세 의원의 정치 철학에 결국은 어긋났기 때문에 당을 바꾸셨군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 문재인 정부 대통령은 촛불 후에 들어와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취임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정말 잘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대로 지킨 게 없다. 하나도 지킨 게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모든 거를 다 망가뜨렸다. 안보, 정치, 경제, 민주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그 경제만 하더라도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서민이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서민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일자리도 더 줄고 뭐 처음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뭐 경제가 잘 안 되고 서민 경제가 하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52시간 뭐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실을 안 맞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아. 원전 폐기라든지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현실하고 안 맞는 뭔지도 모르게 엉뚱한 잘못된 정책을 하니까 무능한 정책을 하니까 나라가 다 망가뜨려졌다는 게 지금 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양극화, 양극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이 세 단어가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다. 지금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 또 부자와 서민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도권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 또 서울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소멸 또 여러 가지 빈부 격차 이렇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됐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성공한 나라이고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냐 행복지수를 보면 경제는 10위예요. 10위권 완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40위, 50위, 60위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게 뭘로 나타나느냐. 저출산이에요. 청년들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육아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겠다. 그게 뭐 당연한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50대는 1년에 지금 860만 명이에요. 50대가. 그러면 90만 명, 100만 명씩 낳았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만 100만 명씩 낳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에 25만 명, 27만 명, 30만 명. 30만 명에서 지금 25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발전하는 70년이었다면 앞으로 70년은
인구가 25만 명씩 계속 낳고 거기서 더 줄고 하면 7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2천만으로 떨어져요. 2100년에 2천만밖에 인구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이거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 물론 70년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이대로 가면 70년 후에 2천만이 된다고 보면 과연 5천만 국가가 2천만이 된다고 치면 이런 국가가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 번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25만 명을 출산한 이 현실은 이건 엄청난 상황이다. 영국의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할 국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 25만 명을 낳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거에 대한 우리 모두가 숙고를 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은 양극화, 불평등, 지나친 경쟁. 저는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쟁에서 사람이 죽지 않아요? 지금은 아예 안 나니까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낳는 정도로 인구가 주니까 이게 죽는 거, 그 영국 학자가 저 총재가 얘기했듯이 전쟁에서 죽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아니냐, 이게 인구가 준다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느냐 해서 적어도 1년에 25만 명이 아니라 더 나서 2천만이 아니라 최소 3천만, 4천만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 이거를 정치와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해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런 지혜를 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종합해서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첫째가 정치, 둘째가 부동산,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부동산, 셋째가 저출산. 이렇게 제가 16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 그래서 정치가 그럼 뭐냐? 정치는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해서 발전하는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양극화, 부동산값이 너무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저출산, 이렇게 국가 소멸의 경제로 간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하면 정치가 이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역할을 안 하느냐 봤더니 5년 단임제를 하니까 대통령이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데 5년만 하고 물러나니까 5년짜리 정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거기를 무슨 이 문제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 저출산 문제가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뭐 미래의 문제지만 이게 하루하루 쌓이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권, 이 승자 독식, 5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나중에 힘 빠지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한다 그랬는데 뭐 5년 하고 뭘 했는지 모르게 성과도 없이,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엄청 지금 또 정권교체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하니까 이거 5년짜리 대통령제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하면서 보니까 독일을 보니까 독일은 메르켈이 20년 집권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은 보니까 대통령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비례 딱 국민 표수대로 의석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표수만큼,
그만큼 그 국민 지지하는 또는 내걸은 공약이 지켜지고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정치가 가장 잘 되고 메르켈이 20년간 집권하고 나서도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이 60% 70% 차지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 정치가 이제는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정치로 가야 우리나라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해결하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치 발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근데 엊그제도 우리나라의 뭐 원로 이홍구 총리, 이제 김원기 국회의장, 뭐 치장집 교수 해가지고 전부 해서 5년제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탄핵할 때도 탄핵만 하지 말고 개헌을 해서 정치를 바꾸자 그랬더니 대통령 할 분이 나오면 내가 잘하면 되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제가 무슨 제가 있냐.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내가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제도, 물론 그 말도 맞죠. 제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하여튼 사람을 만들어줘. 사람과 제도. 우리나라는 국회가, 제가 국회의원 16년 했지만, 국회의원이 이게 아까 뭐 제가 여러 가지 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지엽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국회도 안 하고 대통령도 안 하고. 대한민국 정치는 주로 대통령이 하거든요. 어떤 주제나 의제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3대, 4대강인가 뭐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관심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골치 아프고 이런 문제는 다 덮어놓는 겁니다. 지금 연금이 지금 2050년에 고갈된다 그러는데 정치가 지금 연금 고갈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골치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가 회피, 책임을 회피하면 이 문제가 쌓이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자기 본령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로 가야 된다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런 좀 국민들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제가 만능인가? 대통령제 하면서도 그러면 국회와 좀 권력을 나눠서 또 총리한테도 줘서 혼자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좀 장관들이 좀 같이 하고 또 제가 국회의원도 좀 같이 하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청와대에 갔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대통령님 그 일 혼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장관들한테 좀 맡기시고 국회한테 좀 맡기시라고 그 대통령이 일일이 다 하면 장관들하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허태열 비서실장이 거기 있다가 아이고 좋은 얘기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손 놓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쉽지 않겠죠? 아주 대단한 그 포부와 열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재세 의원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30년 동안 행정 공무원을 했고 16년 동안 이제 정치 의정 활동을 해서 이제 행정과 정치를 함께 해서 경험과 그 경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도정을 맡아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원래 공무원을 출발했을 때도 지방 행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 도지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도정을 맡아보겠다 하는 뜻을 도민들께 드리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고향이 청주고 하시니까 네. 예, 충북 도지사, 네. 도지사 지방자치장 네. 을 출마하시겠다. 네. 그래서 뭔가 충북의 도정을 위해서 좀 더 큰 기여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뜻이죠. 네. 끝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도민 여러분에게 네.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한 말씀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분들께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고 엄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훌륭한 지방행정가를 또 선출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양극화도 줄이고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도 대비를 하고 또 부동산 문제도 잘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신의 정치 이념과 꿈을 펼치기 위해서 당까지 바꿔가면서 새로운 정치의 문을 두드린 주인공입니다. 오제세 4선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정치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